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번 보면 열을 아는 한자, 일견지 17이승,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원자, 요 인원 원자인데, 사람의 수효를 나타냈거나, 아니면 우리 사무원, 공무원 할 때, 명사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뭐 직업군과 관련된 전미사로서 이제 원이 사용되죠. 한편으로는 이 글자는 우리가 이제 원, 둥글다라고 하는 이제 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과 그 다음에 사람 성실을 나타내는 이 원, 그리고 한편 이 원이 들어가서 나타내는 그 깜짝 놀랄 경자, 깜짝 놀라서 볼 경자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에 대한 개념, 동그랗다, 둥글다라는 원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 나타내는 글자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말 중에 이제 둥글다 할때 둥글둥글 아니면 둥지, 뭐 동그랗다, 동그라미, 동이다. 이 동이다는 동여매다라는 뜻이죠. 동여매다인데 어떤 물체 부분을 감싸고 동그랗게 감싸는 부분이 동여매다의 동이다라는 글자의 둥이나 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랗다, 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이제 우리말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특히 우리 인간의 그 신체 일부에 보면 구규라고 해서 요 규자는 구멍 규자입니다. 구멍 규자인데 아홉 개의 구멍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 인체는 누구나. 그래서 이목구비, 이목구비니까 귀가 귀자 귀가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목은 눈이니까 두 개, 입은 하나, 코도 하나지만 콧구멍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 자체도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리 부부에 구멍은 머리 부분에 구멍은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초부위 보면 우리 생식기에 있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대소변에 관계된 그러한 구멍이 혈자리 구멍이죠.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구멍뿐만 아니고 원이라는 개념, 동그랗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체에도 아홉 가지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이 형태들을 구분해 보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고 해서 원일 뿐만 아니고, 원이란 거는, 이 개념적으로 제가 맨 처음 유튜브 강의 시작할 때첫 시간이었죠. 한자 알로 보기 시리즈의 그 하늘, 우주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도교에서는 이제 태일이라는 개념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하늘과 우주를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원룡이라고 했죠. 불교에서는 원룡이라는 개념으로. 원룡. 원룡이란 개념으로,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나타나는 일의 개념 자체가, 우리도 우주를 둥글다는 개념, 지구도 둥글다, 우주도 둥글다는 개념, 그리고, 태양계에서 지구와 자전도 둥글게 돌고 있는 그런 개념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교에서는 이 생명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주의 가장 큰 형태를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 한일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을 결부시켜서 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주나 하늘, 그 세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둥글다는 개념은 형태적으로는 동그란 모양, 다양하게 원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인체에는 사람의 그 인체 부분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규라고 하는데 요 규자는 구멍 규자입니다. 자, 구멍을 보면 사람 인체에 구멍이 나서 사람 인체 밖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출하는 그런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목구비, 귀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눈에도 둥그런 모양의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입은 하나가 있고 코는 콧구멍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초 부분, 하초는 우리 생식기 부분인데, 배출을 하는, 생식기 뿐만 아니고 하초에 보면 이제 배출을 담당하는, 대소변, 대변과 소변을 담당하는 부분이 또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아홉, 여자는 이제 열에 가깝는데, 열이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형태는 원의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귀와 그 다음에 코는 둥그런 모양, 둥그런 모양이 항상 열려가 있죠. 그죠?
항상 연례가 있습니다. 연례가 있고. 눈의 개념을 볼것 같으면, 눈은, 자,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닫았을 때는 한일의 형태로 있다가, 자, 세상을 보기 위해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런 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눈의 모양이 동그랗다는 모양은 눈에 떴을 때인데, 눈에 감았을 때는 일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입도 일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밥을 먹거나, 자, 말을 할 때에는 둥그런 모양, 원형 모양으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럼 원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둥글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 한일 같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하초에도 마찬가지죠. 하초에도 보면 남성의 소변을 보는 부분은 기본적인 일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생식 행위를 할 때는, 사랑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생식 행위를 할 때는 둥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녀 교합을 해서. 한편으로는, 자, 대변을 볼 때는 항문이 점의 형태로 닫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배설을 할, 배출을 할 때는 점점 커지는 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원이란 것은 단순하게 완성된 형태의 원, 그죠? 요퀴나 아니면 콧구멍처럼, 그 다음에 한일자 형태로 있다가 벌려지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의 형태로 있어서 파문처럼 점점 확장되는 원. 이세 가지 형태의 원들이 우리 인체도 있고 세상에도 그런 모양을 하면서 원의 형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의 형태는 단순하게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한 완성되지 못한 부분에서 원의 형태로 완성되는 부분, 모든 과정까지도 다 원의 개념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보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원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맨 먼저, 자, 원의 요 테두리가 있으면, 인원론이기 때문에, 인원론은 또 글자를 배울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인데, 단. 또 단은 이제 뭉쳐서 있는, 뭐, 뭉쳐서 만드는, 둥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음식에 보면 그 떡이라든지 과자의 경단이 있죠. 경단. 새알과 같은, 그리고 동지 팥죽에 들어간 새알과 같은 그런 둥그런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류니죠. 류. 류는, 저기 티벳 불교에서 나타나는 요 상업집이고, 사원이죠. 사원이고, 나타나는 마니차라고 해서 경제를 세계에 있는 원통형, 원통이죠. 원통. 자, 원통형, 마니차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이죠, 환. 자, 환은 우리 약을 만들다든지, 아주 뭐, 짓동이나 새똥처럼, 엽서똥처럼, 조그만하게, 뭐 둥근 형태, 구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둥근, 뭐, 구자죠. 우리 축구공처럼, 그런 구의 형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건 채권자인데, 김밥을 말든지, 아니면 A4 용지를 둥글게 마는, 요렇게 마는 형태로 있는 것이 있죠. 여기 분야권. 자, 아무튼, 원을 만드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완성된 형태로서의 원이 아니고 이 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도 모두 자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1에서 시작해서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교에서 말하는 태일이 우주를 이야기할 때 생명의 씨앗이 나중에 우주 전체 하나로 아우르는 개념. 자, 이러한 우주나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이치를 닮은 그런 인체를 또 가지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습니다. 원의 모양을. 자, 그래서 글자로는 해서체에서는 한일자는 입이나 눈이 닫힌 모양, 그리고 입구 형태는 눈이 열린 모양, 여기서 둥근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원을 글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맨 먼저 시작한 글자가 요 인원론이라죠, 인원. 자, 인원하면 사람의 그 원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원은 우리 공무원, 무슨 조합원, 뭐 현장 요원 할때 명사형 접미사로서 쓰여서, 뭐 무슨 하는 사람이란 직업군이라든지 능력치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하죠. 그리고 인원이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을 나타내는 사람의 숫자, 수효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원 자체가
동그라미라는 둥글다는 개념도 요원이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을 깨우는 영상입니다. 자, 눈이든 입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한일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한일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생명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인식을 할 때죠. 눈을 뜬다든지 입을 벌리고 생명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명을, 뭐, 사랑을 하든지, 그 남녀가 만나서 그 아기를 만드는 과정, 그 사랑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기는 항시 일자형 형태를 하고 있다가 남성의 성기는 원통형인 둥근 모양이죠. 그래서 이 인원론은, 자, 사람이 만들어지는 기인했다. 그래서 요 인, 기인할 인자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타나는 입구자는 여성의 아기자리나 성기를 나타내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조개패자는, 원래 조개패자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 또차자, 또차자 이거 요 하렘이 조자라고 하죠. 조 남성의 성기 모양을 활동하는 것을 밑에 이제 팔로 씁니다. 팔로 쓰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근원이다.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에서 인원원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윤리적이고 정제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나중에 인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수효라고 수효효 수효할 때 효자는 점을 치는 상까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이란 것이 점을 쳐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신에게 물어보고 그 신으로부터 답을 얻는 과정. 자, 그래서 상까지 모양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란다. 그래서 바라다라는 말도 원이라는 그 글자 소리로 쓰는 거죠. 그런데 각골문을 살펴보군요. 자, 초기 형태에 나타나는 각골문. 아, 대부분 각골문들이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는 솥의 솥, 솥정자죠. 그리고 위에 나타나는 둥근 모양과 사각 모양은 둥근 모양과 사각 모양은 각골문 시대에서는 전부 다 못정자예요. 못정자. 못정자는 무의 못대가리라고 하죠. 못대가리를 박아놓은 모양인데 소리 자체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에서도 위에 나타나고 하늘 천자에서도 위에 나타나는데 한일은 전부 다 못정자에서 온 겁니다. 자, 아무튼 소치였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소전체에서 이제 일부 나타나는 것이 아래쪽에 또 그릇이 솥. 솥이죠, 솥. 청동기인 솥이 조개 패자로 글자가 바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초기 시대의 각골문과 요 해서체는 해서체 자체의 해자가 기존의 그 이전까지의 모든 글자들의 뜻을 담아서 새롭게 재정립한 글자가 바로 해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 않을 그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원이란 것은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든지, 아니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모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교합 자체가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를 닮은 둥근 형태의 동그라미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과정이 곧, 생식을 하고, 이세를 갖고, 나중에 애기를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의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뜻이 이제 운이라는 소리, 요새는 더하다라는, 더할 운이라고도 읽는데요. 이 자체가 이제 운인 거예요. 운인데, 더하다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돼야, 서로 더해져야만 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운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 원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생생한 과정,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원의 형상으로서 동그라미를 긋고 둥글게 만드는 과정.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갖고 뭐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생명을 만들 때는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또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아, 여기서 더하다는 운. 자, 운이 이 음가가 가지고 있고, 소리를, 운이란 소리가 이 원자에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둥글 원이라죠. 앞에서 말했듯이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요 인원론자 수요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랑을 하고 생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요런 글자들은 겉에 나타나는 테두리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테두리에 테두리. 여기 원이란 거죠. 요 안쪽에도 분명 저 원이 있지만은 요는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자, 요 눈에 나는 모양, 테두리 모양. 둘레죠, 둘레. 둘레가 쳐야 완전한 우리가 둥글다. 둥글다가 둥 자체가 이제 원의 모양을 글과 긋다라는 거예요, 긋다. 자, 긋다는 색이다, 만들다,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만들다는 거예요. 왜 둥글게 만들었냐고, 둥지를 만들 때도 이알 자체가 둥글기도 하지만은 이알 자체가 생명현상이거든요. 안에 있는 게다 생명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데, 전체 감싸고 있는 테두리 부분이, 바로 이 둘레를 갖고 있는 부분이 둥글 원자.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둥글 원자는. 그리고 과거의 글자들 볼것 같으면, 이쪽에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감출 했자죠? 근데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생명현상은 바로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알을 통해서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원이라고 긋는 것들은 전체를 테두리죠.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둥글 원, 그랍니다. 둥글다는 개념은 잘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덜 손자인데, 이것은 똑같은 원자, 인원 원자, 수요 원자, 둥글다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여기선 다른 개념으로 쓰였어요. 다른 개념으로 쓰였는데, 자, 덜 손이가 드러내다는 거예요. 드러내다. 더하다가 아니고. 아까 앞에서는 더하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더하다 할 때, 더할 운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손이에요, 손. 자, 여기서 나타난 글자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물건들이 쌓인 모양을 나타낼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석자에 나타나는 위에 이 모양. 그 다음에 짤구자, 우리 구조물 할때 짤구자에 나타나는 이 모양. 자, 요거보단 여기 더 많이 쌓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3개니까 4개가 되겠죠, 4개. 자, 요 모양 자체는 세축자로 나타납니다, 세축자.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게 쌓이고, 그보다 많이 쌓이고, 가장 많이 쌓이는 게 세축자로 나타나고요. 또 다르게는, 우리 글자 중에 또 차자가 있죠? 또 차자가 바로 땅에다가, 자, 물건을 넣고, 거기에 똑같은 걸또 넣고, 또 넣고, 그래서 또 차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차자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쌓아놓은 모양.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이 가출구자가 있죠? 가출구 함께 할 때, 가출구자도 뭔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모양이고요. 또 다르게는, 자, 우리 참소할 집이란 거죠. 입구에다가 귀이가. 자, 귀. 요것도 집이에요, 집. 자, 집이란 것은, 요거 세축자에도 남목을 하면, 우리 모을 집자잖아요, 그죠? 자, 집이란 것은 한데 모아놓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아놓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저 꾸짖을 책자 있죠? 꾸짖을 책자. 꾸짖다 할 때. 꾸짖을 책자 또 아래쪽에 조개편이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인데, 많이 쌓아놓으면 다리가 쓰러질 듯말듯할 때는 여덟 팔자를 쓰는데, 위에 나타나는 것은 요 풍자 풍자에 줄이는 글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꾸짖다라는 것이 꽂다. 위에 물건을 쌓아놓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지지해서 꽂아놓은 모양이고, 여기서 나오는 석삼은 물건을 계속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꾸짖을 책 앞에다가 벼화자를 쓰면 별을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자, 아무튼 다양한 형태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덜 손자에서도 인원론자는 여기서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쌓아놓은 모양인데, 아래쪽에 여덟 팔자는 소리가 파, 폭파, 뭐, 허물어지다, 무너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뭔가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내다, 줄이다, 감소하게 하다. 나는 감소하다. 아니면 물건을 잃다, 손해를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덜 손. 그래서 손해를 볼때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요 아까 말한 요 원자, 운자는 여기서는 손이라는 소리로 나타나고요. 손으로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손자, 손해할 때 이걸 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는 여기는 운자인데 둘다 운이죠. 운. 근데 이 글자의 본자는 바로 이 자예요. 본자는. 이 본자를 보면 앞쪽에 있는 소리가 나타나죠. 소리예요. 자, 소리는 입을 벌려서 밖으로 뱉어내야만 나는 소리죠.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입구는 사람의 입을 정면에서 본 모양. 그다음에 쌀포 요거는 입을 측면에서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이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두 이를 그어 놓으면 여기 이제 고를 균자거든요. 고르다. 자, 입이고 윗니 아랫니가 치아가 고르다 해서 고를 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할 때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이가 아니고 약간 자, 이렇게 이수변처럼 아니면 사람인이 벌려지는 모양. 제가 이야기했죠. 들립은 들어가는 모양이고 사람인은 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붙어 있으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 고를 균자는 입에서 뭔가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나오는 것이 뭔가 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소리, 울림, 또 음성들이 서로서로 조화롭고 동화되는 것, 소리의 여음, 남은 소리, 음향, 이것을 나타낼 때 요 운 운자를 씁니다. 운. 자, 그래서 이 운 운자의 본자인데 자, 그다음 본자를 나중에 해석해서는 이 소리 자체가 여기 운이라고 그랬죠. 그죠? 운. 요 자체가 운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주해서 많이 쓰이는 글자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한 인원 논자. 근데 소리를 지르면 기본적으로 입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둥근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만들다는 뜻이겠죠. 그죠? 소리를 낼 때는 둥글게 만들면서 둥글게 만들면서 소리를 뱉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운치운 운운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문학계 장르에서 산문 있고 운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운문의 운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시라든지 보면 아분법이라든지 자 운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죠. 나중에 문학 작품을 할 때 다시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운운 운치운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운이라고 읽지 마세요. 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왼쪽 편에 나타나는 요 좌부방변은 언덕부죠. 언덕부. 언덕부. 언덕부인데 나중에 그 제가 그림을 보여서 미리 사진을 여기서 안 넣는데 이 동산원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산원자. 이 동산이 언덕 모양이죠. 언덕. 언덕의 모양이 뭐예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둥근 모양을.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양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원이에요. 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언덕부 자체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잖아요. 둥근 모양. 그죠? 둥근 모양인데 중요한 거는 왼쪽 편에 나타날 때는 자, 보면 여기 둘레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덕이 이때 이 둥근 모양은 이 바로 이 산등성이 요 모양이에요. 산등성이. 산등성이. 여기 원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에 나타난 것이 이 원이니까 정상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질 운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다른 것들 나타낼 때 이 운자를 쓰는데 대표적인 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운석. 운석이 뭔지는 알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 보면 유성이죠. 별똥별이죠. 별똥. 지구로 떨어진 별똥을 우리가 운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다, 무너지다, 떨어뜨리다. 막 여러 가지 글자로 요 운자를 씁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떨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은 이 자체가 남녀가 사랑하듯 붙을 때도 있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떼어내다,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소 높은 곳에서 떼어내다라는 소리로서 떨어질 운, 둘레원, 둘레원. 둘레로 할 때는 요 원이죠, 원. 그리고 요 자체를 운으로 많이 읽습니다. 운으로 읽을 때는 운석, 운석을 나타낼 때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일본적으로 죽을 운자인데 왼쪽 편에 나타나는 요 왼쪽 편에 나타나는 부수 자체가 우리가 뼈 살발을 알, 그 뼈 앙상을 알, 그죠? 살발은 뼈 알 할지 죽을 사자에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여기에 있는 생명알이 그냥 버려졌으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숨, 사람의 목숨이 자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 상태 할 때, 운명할 때 요 문자를 써요. 그리고 자주 쓰고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운명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주팔자라든지 운명철학을 볼 때 그 인간의 그 길륜화복에 관한 성세 사이클 자체를 볼 때는 요 운명 돌운자를 쓰지만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운명할 때는 요 죽을 운자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나는 그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떨어질 운자는 아까 앞에 왼쪽 변에 좌우방변이 있었고요. 그죠? 요 문서 갈 때 요 운을 쓰고 사람 죽을 때 운명은 요 운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출 상당히 자주 쓰는 편이 있죠. 그죠? 요 죽을 운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나타나는 원자는 기본적으로 동그란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소리, 이제 원, 그런데 원, 이제 원이라는 소리는 이 원자는 성시원이라고 하는데 사람 성시 중에 이 원시 있잖아요. 원시.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였습니까? 원세계 알죠?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보면 고사성어 중에 많지는 않아요. 원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와 그래갖고 고는 이제 절개가 높다, 절개를 지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자는 높다, 엎어지다인데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엎어져도 고상한 절개를 지킨다는 사자성어로 해서 원안 고와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어요. 있는데 이 글자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게 아니고 이 글자 속에서 보세요. 오도의자가 보이죠? 요 위에 여기 요거만 볼 것 같으면 오도의자죠. 오도의자. 오도의자이기 때문에 요 이 오도의자인데 옷에서 요거는 머리죠, 머리. 그리고 옷에 그 목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옷에서 머리를 그냥 옷을 입을 때 머리를 넣어 가고 셔타 입을 때 상상하세요. 이 머리를 넣어 갖고 목 부분에서 머리를 내죠. 그죠? 머리를 낼 때 옷이 늘어지죠. 옷이 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각골문에 볼 것 같으면 각골문에 여기 위에 나타나는 오디자입니다. 오디자고 손수가 나타나는데 손으로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을 때. 그 손으로 옷을 입을 때 자, 그 옷이 치렁치렁한 모양이라든지 옷이 길다는 모양은 옷이 늘어나다는 모양입니다. 근데 옷이 길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글자 속에 보면 여기 길할 길자죠. 길, 소리, 소리다죠. 길할 길이란 거는 길, 길하다 할 때 길이란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면 길할 길할 때, 그리고 선비 사자 입구를 쓰기도 하지만은, 흑토의 입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에 이거 길다란 뜻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문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흐를 유자, 흐를 유자를 쓸 때, 아래쪽에 나타나는 물이 흐르는 삼수, 삼수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천이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모양이거든요. 아니면 늘어지는 모양. 그 다음에, 물갈래 파란 글자가 있습니다. 물갈래 파. 무슨 파? 물갈래 파 할 때, 자, 요렇게 나타나죠? 요 안쪽에 나타나는 요게. 물의 갈래, 물의 갈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옷이 치렁치렁 하든지, 옷이 늘어진 모양. 우리 옷을 입을 때 팔을 끼울 때는 팔 쪽에 늘어나죠. 목을 끼울 때는 목이 늘어나죠. 이처럼 각각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길원자는 옷을 입을 때 옷이 늘어난 모양.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소리 요 자체가 길이에요. 옷이 길다. 근데 전체가 성시원이기 때문에 소리는 원이다. 옷길원.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이 치렁치렁하고 늘어나다. 길다. 자, 그래서 앞에를 보면 앞에서 우리 옷길원 할 때 이렇게 썼죠. 자, 밑에 물갈래 파에 물갈래 갈래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오디의 아래쪽 나타날 때는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 보면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꺾이나 안 꺾이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여러 갈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긴 갈래예요. 긴 갈래. 자, 그래서 요 착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시험 걸어갈 차기죠. 가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그요 갈래죠. 갈래.
계속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다. 자, 그러니까 멀리 가다, 멀리 가다. 자, 멀리 가다는 먼데, 아니면 길게, 긴 곳, 긴데, 길게 흘러가다, 먼데로 흘러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멀원자는. 소리 자체가 이제 원이기도 하지만은, 위에 나타난 자체가 이 글자가 길다고 했죠. 그죠? 길게 가다. 길게 가다 보니까 긴 곳이 바로 먼 곳이죠. 그래서 멀원, 길원, 다두개다 씁니다. 각골만에 보면 크게 뭐, 참조할 글자는 없어요. 참조할 글자가 없습니다. 길원자, 멀원자, 멀리. 그래서 우리가 원근 그러면 근은 하면 도끼근자죠. 도끼근, 도끼근자에다 글에 쓰는데 원근, 가까울 근자죠. 그래서 우리가 도끼를 던질 수 있든지 도끼로 칠수 있는 거리를 가깝다 그래서 가까울 근이라 하고요. 전쟁에 나갔으면 멀로는 더 멀리 원정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길게 가서 먼데 가서 하는 전쟁할 때 멀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근할 때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동산원자예요. 자, 원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이라 하면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원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알이 있으면, 눈알이 있으면, 자, 눈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둥글다란 것은 요 자체가 아니고 테두리 부분, 테두리 부분, 아니면 요 테두리 부분. 그래서 항상 원은 테두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요 자체가 소리가 원이란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소리, 원이란 소리를 갖고 있고 테두리. 그래서 동산원이라는데, 자, 우리가 동산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동그란 산. 자, 알겠죠? 동그란 산. 우리가 무슨 동산 무슨 동산 그럴 때이 동그란 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산이 아니에요, 그죠?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산. 자, 그래서 동산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오겠죠, 그죠? 동산원. 동산원자입니다. 잠깐만요. 가끔가다가 방송을 하면 이제 마우스가 스톱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글자를 볼까요? 그 다음 글자를 볼것 같으면, 자, 원숭이가 나오죠? 자, 우리도 원숭이 원자, 원숭이 원자. 자, 원숭이 원자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부분은 소리 자체가 원이죠? 소리 자체가 원입니다. 그리고 왼쪽 펜에 나타나는 개견변은, 실제 이 개견변은, 객과동물이기도 하지만은, 야생동물, 본능을 가진, 동물의 본능을 가진 동물이란 거예요. 근데 가축은 집에서 인간의 손으로 길들여지면 인간의 성정을 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견변이 나타날 때는 성격적으로, 성정적으로 동물의 본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이라는 소리를 갖고 있는 동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원숭이 할때 원이란 것은 뭔줄 알겠죠, 그죠? 소리 자체가. 근데 숭이는, 자, 들어봤습니까? 털복숭이. 털복숭이. 숭이란 자체가 뭔가 숭숭, 수염이 나와 있는 것은 숭이, 숭이, 그죠? 복숭아 할 때도 복숭아의 특징이 털이 나와 있죠? 숭숭 나와 있죠? 그래서 원숭이의 털이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털 자체가 요 길게 치렁치렁 늘어진 거예요. 마치 사람이 옷을 입은 것처럼. 이해가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숭이 원이. 원숭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람 성씨의 원을 가져와서, 자, 동물이니까, 이렇게, 개견변, 였습니다. 그래서 개견변이 꼭 객과동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은 다 씁니다. 사자한테도, 사자였죠. 사자한테도 쓰죠. 자, 그렇게 봅니다. 원숭이 원자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끌채원인데, 끌채란 거는, 끌은 끄는 거예요. 채는 채찍, 긴 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왼쪽 편에 나타나는 여기 수레죠. 마차죠. 수레 마차. 수레 마차인데, 길게, 자, 치렁치렁한 것. 자, 그러니까 뭐, 마차에서 길게 있는 것은 요 끈이 줄이죠. 줄. 끌채 줄이죠. 줄. 한 마리당 양쪽으로 해갖고 한쪽이 아니고 그 손은 한쪽에서 요 곱게에다가 끈을 맸지만은 말은 양쪽에다가 맵니다. 그죠? 그래서
잡는 거죠. 그 두 마리니까 이거 그 네가닥에 그 줄이 있는 거죠. 그 그걸 끌채라고 하죠. 채찍처럼 긴 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끌채원, 소리는 원이지만은 아긴 치렁치렁한 끈 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끌채원이라고 해요. 많이 쓰진 않지만은 대표적으로 저 중국의 고대 황제 중에서 헌원 황제가 있죠. 헌원시, 헌원시 할때 원을 이 원자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유원자인데 길게 여러 갈래로 있는데 흐르는 물이다. 그래서 물 흐를 원자라고 해요. 물 흐르는 물, 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물 흐를 원자입니다. 근데 아주 직관적으로 글자들을 보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 전체 범위가 원이지만은 길게 갈래로 이어졌다. 뭐가 삼수배는 흐르는 물이죠. 긴 갈래로 흐르는 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를 원 그럽니다. 이 소리 자체가 이제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놀라서 볼 경인데, 놀라서 볼 경이. 경이란 것, 우리 놀랄 경자가 있죠, 놀랄 경자. 놀랄 경자 보면, 우리 공경할 경자에다가 밑에, 말맞자가 있죠, 말맞자. 이 공경할 경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요 밑에 말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놀랄 경이라고 하는데, 말 자체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말이 천리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다는 의미도 있고, 말 자체가 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놀랄 때 짓는 표정이 바로 눈을 크게 짙게 뜨는 표정입니다. 눈을 자신이 갖고 있는 눈 자체를 최대한 크게 뜨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길게 요 갈래 뭐 갈래보다 길게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는 눈이 갖고 있는 최대한 크게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볼 경이에요. 놀라는 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양하게 놀라죠. 또 그리고 어떤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서 깨닫는 상태, 그리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떤 바란 일이 바로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깜짝 놀라죠. 근데 보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글자도 놀랄 경자, 놀라서 볼 경자인데, 이두 글자의 다른 점은, 자, 위에 나타나 있는 요 열십이죠. 항상 이야기하죠. 열십 자체가, 요렇게, 횡으로 긋는 게 길고, 총으로 짧은 글자는 원래 고대에서 칠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리 치자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놀라서 볼때 눈을 부릅뜬다, 짙게 뜬다 그러죠. 짙게 뜬다. 그래서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요 자체가 놀라서 볼 경이에요. 그래서 눈을 크게 놀라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놀라서 떠도 자기 눈 크기보다 클 수는 없어요. 최대한 그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볼 경자입니다. 자, 이 놀라서 볼 경자가 자 쉬엄쉬엄 걸어갈 착이에요. 쉬엄쉬엄 걸어갈 착. 자, 이건 사람의 그 성정, 눈에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눈을 짙게 뜬 상태, 놀라서 눈을 뜬 상태로 과연 얼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눈을 깜빡거리게 되고, 원래 눈으로 돌아가게 돼요. 원래 눈으로. 그렇죠? 깜짝 놀라가 눈을 크게 뜨면 얼마 있지 못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쉬엄쉬엄 걸어갈 착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결국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놀라서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환이라고 해요. 돌아올 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돌아온다는 게 원래 상태의 눈으로 가죠. 짙게 떴다가 돌아가죠. 이 상태가 한편으로는 아무리 크게 떠도 눈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돈다는 의미에서 돌 선자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영위할 영자도 우리 지킬 위와 함께 이 영자도 아무리 눈이 크게 뜨든 자기 눈의 크기 안에서 자 안에 있는 그위 보면 저 눈알이라고 하죠. 눈알 자체가 아무리 크고 작든 간에 밖에 있는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눈부 있죠. 눈썹 윗눈 아저 눈썹이 아니고 뭐죠? 우리 눈 있잖아요. 근데 속눈썹이 있는 부분 아래 속눈썹 윗 속눈썹이 있는 부분 크기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 원래 안에 들어가 있는 망막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눈알보다도 원래 밖에 있는 것들은 작죠, 그죠? 아무튼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지
눈 밖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다 할 때 돌다 다 쓰는데 대부분 돌아올 환을 최고로 많이 쓰죠. 그래서 아무리 치켜 떠도 오래 못 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 시험시험 걸어갈 차기 계속 가지만 결국은 놀라서 보면서 계속 가지만 그 상태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올 환이라고 하는 게 돌아올 환. 자, 그 다음에, 자, 둥글 원자인데, 자, 테두리를 두르면 뭐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두르는 상태를 환이라고 하는데, 두르는 상태를 환이라고 하는데, 이 환은 나중에, 겉을 덮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덮다라는 의미 있고. 요 둥근 자체가 아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원을 쓸 때, 아까 앞에서 썼죠? 요 원을 쓸 때. 자, 요 원이죠. 테두리가 있어야 원이라고 그랬죠? 테두리가 있어야 원이. 이거는 둥근 모양의 테두리 끝에 있는 요 선 자체, 끝에 테두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테두리가 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낼 때는 안에 있는 것들을 두르고, 덮고 있죠. 두르고 있죠. 덮고 두르는 것을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고 두르는 것을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이라고도 읽고 환이라고도 읽습니다. 과거 우리 초기 이제 뭐냐 그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돈 원자 이전에는 환이라는 화폐 단위도 있었죠, 그죠? 근데 쓸 때는 똑같은 걸 써가지고 이 과거의 중국이라든지 대만에서는 똑같이 써갖고 요거는 위엔이라고 읽었습니다. 원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환은 환이고, 원은 위엔인데, 환과 위엔은 엄청 다른데, 원과 환 똑같이 쓰면서, 어떤 데는 원, 어떤 데는 환이라고 읽었고요. 이 글자를 중국에서는 줄여서 요 엔이라고 쓰거든요. 엔. 엔이 원자예요. 이 원자가 둥글 원자예요. 둥글 원자. 둥글 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둥글 원, 둘 환. 자, 원도 쓰고, 환도 쓰고, 둘다 많이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놀라서 볼 경자가 있고 앞쪽에 구슬록이 있고 쇠금이 있는데 이제 요걸 고리라고 합니다. 고리. 자, 이 자체를 이야기했죠. 놀라서 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싸고 있는 형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각을 전체를 테두리 하면 아까 원이고 환이라고 그랬죠. 근데 놀라서 볼 경이 무엇으로 쌓여 있냐? 이 구슬옥으로서 둘레를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 환이고요. 고리 모양이에요, 고리. 자, 그 다음에 쇠로서 싸고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고리 환이죠. 그래서 쇠고리고 옥고리인데 둘 다 고리 환으로 써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환경이라든지 순환도로. 자, 순환도로가 보면 끊어지면 안 돼요, 그죠? 전체로 끊어지면 안 되고. 이 환은 또한 둘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갖고 있어요. 우리 순환도로 같으면 순환도로 도로폭을 유지하고 있죠. 그 폭을 유지하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순환이라고 합니다. 환. 환경이나 순환할 때 요 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리 환자예요. 그래서 옥으로 되었으니까 옥환. 쇠로 되어 있으니까 뭐 구리나 금이면 금환, 그죠? 은환, 동환 그렇게 쓰는 거죠. 금, 은, 동을 써가지고 고리환, 고리환입니다. 고리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놀라서 볼 경자는 눈을 놀라면 치켜 뜨면 치켜 부릅뜨죠. 치켜 뜨면 눈을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부분. 이 모양 자체가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두리 아까 둘을 환자라고 했죠. 자, 둘로 쓴 거죠. 손가락이면 끼엇 같은 손가락을 둘로 쓰고 있잖아요. 일정한 폭을 가지고. 그래서 둘을 환자가 이때 둘 환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고리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여기 자체가 놀라서 볼 경인데, 사람과 관련되고, 신과 관련, 말씀은 항상 신과, 사람과 신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과 관련되고, 신과 관련되면, 어떤 지혜나 지식, 총명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총명하다, 영리하다. 대부분 총명한 사람은 현이라고 읽죠. 현자 할 때. 그래서 총명할 현, 영리할 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어떤 일을 깨달으면,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면 눈을 부릅뜨게 되죠. 아, 바로 맞다 하면서. 자, 그래서 총명할 현, 영리할 현이. 이 현자는 또 나타나다 할 때, 자, 우리 볼견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타날 현, 보일 현, 나타날 현자, 다 현인데,
요 현자는 몰랐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모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전부 다 현이라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말과 관계된 것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눈을 부릅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놀라서 볼 경자가 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알아내다, 깨닫다, 총명하다, 영리하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할 현이나 영리할 현둘다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이 왼쪽 편에 아까 개견변이라고 그랬죠. 개견변은 개뿐만 아니고 동물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본능. 그래서 사냥 본능이에요. 사냥 본능. 그리고 오른쪽에는 눈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멀리서 먹잇감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개들도 눈에 사자나 표범이나 하여튼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먹잇감을 볼것 같으면 본능이 나와요. 사냥 본능이. 그러면 눈을 크게 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급할 견자, 급할 환자, 급하다, 성급하다라는 급하다 할 때는 환이 본능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바로 느끼는 순간, 깨닫는 순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급할 환이고. 한편에 성급할 견이란 것은 이 주위에 내가 먹이에만 꽂혀가지고 주위에 있는 것이 안 보일 상태, 주위에 안 보이는 상태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있을 때 이제 새끼 얼룩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큰 코뿔소나 큰 물소나 큰 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안 보이고 오로지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할 견이 그때 사용됩니다. 자, 어쨌든 급할 환, 성급할 견. 두 개로 다 쓰입니다. 사냥 본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개는, 자, 쪽진머리.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머리를 쓸때 둥글게 이 모양을, 왜 쪽머리라고 하죠? 쪽머리. 이쪽이 이제 마늘 쪽 같다는 쪽이기도 하지만, 둥글게 머리를 자, 뭉치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머리카락 길게 늘어질 표라는 이 글자 아래 둥글, 놀라서 볼 경자가 왔지만, 요 자체가 머리를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 둘을 환자네요. 그죠? 자, 환. 그래서 쪽머리 환할 때는 자, 요렇게 놀라서 볼 경이 왔지만은 대부분 경보다는 소리가 환으로 납니다. 그래서 쪽머리 환, 쪽진머리 환. 자, 요렇게 씁니다. 이 글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자체가 옛날 고전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유튜브 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승모 면접시 하는 머리에 관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에 관한 개념과 각각 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더 읊어보고 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요 인원원자는 생명,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 있는 동그랗게 둥글다는 모양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인원원, 수용원이겠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인원수를 세야 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운자로도 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그라미 모양을 할 때는 테두리를 써야 된다. 테두리 모양을 써야 된다. 다 소리가 원으로 나요. 테두리가 있어야만.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둥글 원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손해볼 할 때, 손해, 덜 손자인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은,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모양, 쌓여 있는 모양을 손으로서 팔, 드러낸다는 겁니다. 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다 덜다, 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운치나 운율 할때 운문자죠. 운. 기본적으로 사람의 소리 중에, 입으로 내는 소리 중에 일정한 리듬,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원래는 요 자체가 운문자였는데 따로 요 운운, 자, 요 운운은 생명을, 탄생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편은 다르게 같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자를 쓰든 이 문자로 상당은 없어요. 상당은 없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가 원래 본자다. 자, 우리가 운율, 음악 운율 할 때, 그죠? 운할 때, 산문, 운문 할 때이다. 오늘 요 글자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난요 자체는, 문자는 떨어지다는 이야기했죠. 그죠? 이 언덕부가 오는 것은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다. 자, 그래서 여기 운석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운석. 그러면 떨어질 운자입니다. 떨어질 운자고. 왼쪽 편에
살뼈발을 알자나 뼈 앙상을 알자가 올것 같으면 사람의 목숨이 떨어지는 거죠. 죽은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명할 때 자, 죽을 운자고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사람 성씨를 나타내는 성씨원자고 옷이 길게 옷의 자가 이제 옷을 길게 당길 원, 옷 길원자라고 그랬죠.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길 원자였는데 요 원자가 길게 여러 갈래로 가다는 거죠. 길게 가는 것이 뭐 길게 가는 것이 먼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 원자고요. 아, 테두리가 있는 것은 그 자체 동산 원자입니다. 이 동산 원자가 풀초가 와도 똑같이 동산 원자죠. 동산이에요. 동산. 자, 그다음에 이 왼쪽에 나타나는 것은 개견변인데 동물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동물적 성격 갖고 있는 동물이고요. 오른쪽에 원이죠. 자, 그래서 아, 원이란 소리를 내는 동물. 그래서 원숭이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나올 때는 끌채원이 되죠. 긴 갈래, 채찍이죠. 긴 갈래, 끌채원, 끌채원. 그 다음에 물이 길게 갈래로 흘러가는 것. 물이 길게 갈래로 흘러가는 것이가 물 흐를 원자였습니다. 물 흐를 원자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같습니다. 같은데. 자, 요 차이는 요 위 나타나는 요 열십자는 원래 치라 그랬죠. 소리의 치예요. 그래서 눈을 치게 뜬다. 부릅 뜬다. 그래서 놀라서 볼 경이라는 글자에 뜨죠. 놀라서 볼 경. 실제 글자에서는 환이라는 소리도 많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놀라서 볼 경 해갖고 눈을 부릅 뜨고 치게 뜨고 길게 뜨고 계속 요 계속 하는 거죠. 쉼쉼 걸어갈 차기 계속 뜨면. 원래 눈으로 돌아가죠. 왜? 깜빡깜빡 하면 원래 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크게 뜨면 틀수록 힘이 들어가게 되고 빨리 원래 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되돌아올, 돌아갈 환, 되돌아올 환이라고 하죠. 되돌아올 환. 그 다음에 요 옥구슬, 요 인공왕의 옥구슬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쇠구슬, 아, 쇠구슬. 옥이나 쇠로 되어 있는 고리죠. 고리. 고리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신의 소리에 관계된, 자, 놀랄만한 일들은, 자, 어떤 모르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글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총명하다, 영리하다 할 때 현자. 자, 모르는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이제 왼쪽 편이 동물이었고요. 오른편 자체가 눈 부럽듯이 사냥 본능, 아까 질주 본능, 사냥 본능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냥할 때 사용하는 글자고요. 갑자기 까먹었네. 갑자기 사냥할 때 쓰는 글자가 아니고 사냥할 때 쓰는 성급할 급하다 할 때 급할 환자 성급할 견자라고 했죠. 급하다 할 때 이 동물이 야생 동물이 본능을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급히 눈을 치게 부릅뜨고 순간적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주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성급할 경우는 성급할 견이라고 견과 환을 두 개 다 씁니다. 그리고 요 머리카락 늘어질 표자를 쓰면 머리와 관계된 모양이죠. 머리와 관계된 건데 털과 관계됐죠. 털과 관계된 건데 아래쪽에 자 둥근 모양 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모양은 쪽머리, 쪽진머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과 관련된 글자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튼 다양하게 원과 관련된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어휘수를 늘려가시면 보다 더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열을 나는 한자 일견지십 시리즈 여덟 번째 강의 둥글다 야 원과 관련된 글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